중학 기초 필수 영단어 800 예문과 함께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of 뭐뭐의 Madrid is the capital of Spain. 마드리드는 is이다. The capital, 수도이다. Of Spain, 스페인의 수도이다. Off. 떨어져. Please take your feet off the table. Please 붙으면 공손한 표현입니다. Take, 가지고 가다란 동사죠. Take off 하면 떨어뜨려 가지고 가는 겁니다. 떨어뜨려라. Your feet, 너의 발을 떨어뜨려라. 즉, 너의 발을 떼라. The table, 네 발을 탁자로부터 떼라라는 문장의 뜻입니다. On 뭐뭐 위에 I'm leaving on Friday night. I am의 줄임말이죠. 나는 비동사 ing입니다. 여기서는 하는 중이다, 진행의 뜻이 아니라 뭐뭐 할 것이다, 미래의 뜻을 가집니다. Leave가 떠나다거든요. I'm leaving, 나는 떠날 것이다. On Friday, 금요일 밤에. 자, 요일 앞에 전치사 on을 쓴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Once. 한 번. He cleans his car once a week. 그는 clean, 깨끗이 하다, 청소하다란 뜻입니다. 청소한다, his car, 그의 차를 once 한번 a week, 일주일에 한 번. 그는 일주일에 한번 그의 차를 청소합니다. One. 앞에서 언급한 사람, 것. I need a pen. Do you have one? 나는 need 필요하다. A pen, pen 하나가 필요하다. Do you have one? 묻는 말일 때 do는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일반 동사일 때 붙이죠. 너는 가지고 있니? 자, one이란 단어 조금 집중하시면요. 하나란 뜻이 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앞에서 언급한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쓰여요. 그것. 그래서 다시요. I need a pen. 나는 펜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이때 원이 가리키는 건 펜이 되겠습니다. Or 아니면 또는 Do you like your coffee with or without milk? 했네요. 역시 두 묻는 말이기 때문에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일반 동사요. Do you like 당신은 좋아합니까? Your coffee 당신의 커피를. 자, 이 or가 with와 without을 연결해 주죠. 가진 혹은 without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즉, with 뒤에 milk란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milk가 있죠. 밀크를 가진, 우유를 가진 커피를 좋아합니까? 혹은 아니면 without milk, 우유가 없는 커피를 좋아합니까? 라는 문장입니다. Other. 그 밖의 다른. Are there any other questions? Are there, there라 구문이네요. 뭐뭐가 있다 구문인데 뒤집어진 이유는 묻는 말 때문이죠. 비동사. There는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있나요? Any 어떤 other 그 밖에 다른 question 질문들이 있습니까? Our 우리의 Is their problem not our problem? It is의 줄임말이죠. 그것은 이다. Their 그들의 problem 문제이다. Not 아닌 our 우리의 problem, 문제가 아닌,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out 밖으로. I'd rather go out than stay home. 자, 여기서 I 요 표시는 would의 줄임말입니다. 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표현이 나옵니다. would rather 예, A than B라는 표현입니다. B 하기보다는 차라리 A 하고 싶다.
다시요. B 하기보다 차라리 A를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Go out은 밖으로 나가다니까 외출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는 차라리 외출하고 싶다. Then stay home. Stay는 머무르다. Home 집에. 난 집에 머무르기보다 차라리 외출하고 싶다. Outside. Outside. 밖에. We got on the bus outside the hotel. We, 우리는, 자, get on 이라는 표현, got은 동사, get의 과거입니다. 교통수단, 버스 등등을 타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탔다. The bus, 버스를 탔다. Outside the hotel, 호텔 밖에서 버스를 탔다. Of, 뭐뭐의, off, 떨어져. On, 뭐뭐 위에. Once, 한 번. One, 앞에서 언급한 사람, 것. Or, 아니면 또는. Other, 그 밖의 다른. Our, 우리의. Out, 밖으로. Outside, 밖에. Over, over, 뭐뭐 위에 가로질러. There is a bridge over the river. There is 구문이네요. 해석하지 않죠? 뭐뭐가 있다. A bridge, 다리 하나가 있다. Over the river, 강 위에. 강을 가로질러 다리 하나가 있다. Past, past, 지나간. What time is it? It's 10:30. What time, 몇 시이니? 시간을 나타낼 때 it은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몇 시냐가 아니고 그냥 what time is it? 몇 시입니까? It is의 줄임말이죠. 역시 시간을 나타내므로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입니다. half는 절반을 말합니다. past 10. 10시가 지나간 절반, 즉 10시 30분입니다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per, per, 뭐뭐당, 뭐뭐마다. Boxes are being delivered twice per week. 박스들은 비동사 ing 진행형의 뜻이 하나 있고요. BPP에서 수동태가 합쳐졌습니다. 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되고 있는 중이다. deliver가 배달하다니까요. 박스들은 배달되고 있는 중이다. 이까지 한꺼번에 동사 두 개 형태 합쳐져 있습니다. 진행형과 수동태가 합쳐져 있습니다. 박스들은 배달되고 있는 중입니다. twice 두 번, per week 주당, 즉 일주일마다 두 번 박스들은 배달되고 있는 중입니다. round, round, 뭐뭐를 돌아, 둘러. They were all sitting round the table. 그들은 비동사 ing가 또 나옵니다. 진행형인데 비동사가 과거죠. sit가 앉다니까요. 앉아있는 중이었다. all, 끼어든 말, 수식어입니다. 그들 모두는 앉아있는 중이었다. round the table, 탁자 둘레. 탁자를 둘러서 그들 모두는 앉아있는 중이었다. Second, second, 두 번째의. I think you deserved a second chance. I think 나는 생각한다. You 당신이 deserve는 뭐뭐 할만하다, 뭐뭐 받을만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ed가 붙었으니까 과거죠. 당신이 받을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seven, seven, 칠, 칠의. There are 7 days in a week. There are 구문이네요. 있다. 7 days, 7일이 있다. in a week, 한 주 안에 7일이 있다. 즉, 한 주는 7일이다. several, several, 몇몇의. I watched the show several times before. I, 나는 watch, 보다입니다. ed가 붙었으니까 봤다.
the show, 그 쇼를 봤다. several times인데요. time에 s가 붙으면 몇 번, 혹은 몇 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everal times, 몇 번을 봤다. before, 전에. 나는 전에 몇 번을 그 쇼를 봤습니다. shall, shall. 뭐뭐 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Shall we stop and take a look? 자, shall이라는 조동사는 현대 영어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고요. Shall we 형태 하나랑 shall I 형태만 남아 있습니다. 제안할 때 씁니다. 뭐뭐 할까요? 란 뜻이고요. Shall we면 우리 뭐뭐 할까요? Shall I면 내가 뭐뭐 할까요? 란 뜻이 있습니다. Shall we stop? 멈추다. 그리고 take a look 덩어리입니다. 보다. 즉, shall we stop and take a look? 멈춰서 좀 볼까요? She. 그녀는 Sally lives in Chicago, doesn't she? Sally는 live in 덩어리입니다. 어디 어디에 산다. 시카고에 산다. 쉼표 다음 doesn't she 붙는 것을 부가 의문문이라 그럽니다. 셀리는 시카고에 삽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뜻의 문장입니다. should 뭐뭐 해야 한다. Lisa doesn't study enough. She should study harder. 리사는 doesn't 않는다 부정어입니다. study까지요. 공부하다, 공부하지 않는다. enough, 충분히 공부하지 않는다. she, 그녀는 should 해야 한다. 조동사입니다. 반드시 뒤에 동사가 와야 합니다. study까지. 공부해야 한다. harder니까 비교급이죠. 이 알이 붙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over, 뭐뭐 위에 가로질러. past, 지나간. per, 뭐뭐당, 뭐뭐마다. round, 뭐뭐를 돌아 둘러. second, 두 번째의. seven, 칠, 칠의. several, 몇몇의. shall,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she, 그녀는 should, 뭐뭐 해야 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